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지 한 6개월이 좀 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고 또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근데 제게 근래에 유독 장문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러한 내용은 역학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또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을 설득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겠다 했고, 이 동영상을 올리면 반드시 시어머니에게 한번 보여주시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장문이지만 요약해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께서 우연히 친구 따라 점집에 가게 되었는데 신랑과 저의 사주를 처음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어 신랑이 비명 횡사하게 된다고 하여 그 이후 구소를 듣고 매우 불안정해 하십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저에게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이혼이란 말도 꺼냅니다. 그동안 잘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도대체 백호대살이 무엇인지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게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백호대살은 신살 중 여러 살 중에 한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살이 세다 해가지고 그 어감에서 오는 것도 백호가 흰 호랑이이기 때문에 호랑이 중에서 가장 매섭다 해가지고 또 호랑이는 물어뜯는다 해가지고 혈맹지사로 익혀봅니다. 그러므로 백호대살이 들어오면 혈맹지사나 아니면 비명횡사한다 해서 굉장히 살로서는 꺼리는 살입니다. 그런데 백호대살이 있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일이 계속 있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백호대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호대살은 60갑자에서 총 7개가 나옵니다.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렇게 7개가 백호대살에 해당이 됩니다. 60갑자 중에서 7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여기서 을미하고 병술을 잡아줍니다. 병술. 그 다음에 갑진하고 개축을 한번 보자. 그리고 정축, 무진, 임술. 정축, 무진, 임술. 자, 잠시 이걸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순서로 바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이걸 자기고라고 합니다. 자기고. 자기 스스로가 을미가 입고가 된다. 병화가. 술 속에 입고된다 해서 자기고라고 합니다. 자기고. 이것은 인수고라고 합니다. 인수고. 인수에 대한 곧장을 갖고 있는 백호대살이다. 얘는 재고다. 재고. 재에 대한 것이 입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고는 뭐고 인수고는 뭐고 재고는 뭐하냐?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얘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이런 인수가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재고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상담을 해줘야 합니다. 이 말은 백호대살에 있다고 해서 좋지 않느냐? 백호대살에 있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혈맹지사하고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냐? 전말의 말이다 한 거죠. 그것은 거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 중에서도 백호대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백호대살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60대 초반인데 강남에서 굉장히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분인데 그분은 백호대살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고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치고 백호대살 괴강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냐?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쁠 때는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편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백호대살이 있어도. 그러면 이 백호대살이 언제 발발하느냐? 형과 충이 있다. 형충이 있다. 파가 있다. 만약에 백호대살에 형충이 들어오고 파가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발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형충이 있는데 얘가 흉신에 해당이 된다면 오히려 좋은 현상이다. 반대로 길신이고 용신일 때는 이때는 안 좋은 일이 있겠죠. 반대로 또 합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는데 사주에서 합이 들어올 때는 과연 이때도 백호대살이 영향을 끼치느냐? 전혀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호대살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발하는가 이것은 반드시 대운과 비교해서 봐줘야 한다. 그리고 얘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백호대살이 일주에 있느냐 아니면 타주에 있느냐 굉장히 다르다. 일주에 있으면 개인이 힘들 것이요, 타주에 있으면은 일주에 있으면 개인과 가정적인 문제요, 타주에 있으면 타육친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주에서는 그대로 쉽게 풀이가 되느냐? 아니다. 굉장히 오묘하다. 다른 주변에 어떤 음양, 오행, 기운이 들어온 것이 걔네들하고 극과 합 여러 가지를 관계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섣불리 쉽게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호대사는 이렇게 일곱 개가 있는데 첫째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만약에 을미를 갖고 태어났다. 을미, 일주를 가지고 을미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내가 입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목의 곧장이니까 자기고라에서 자기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한숨, 병술도 일주를 가지고 병술에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은 일주를 갖고 있다면 자기만의 가슴앓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배우자 자리에 입고가 되니 남에게 말 못할 가슴앓이를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병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문제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좋다. 주거에 대한 문제는 괜찮다. 병술 일주는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다른 글자가 있어서 인 오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오술을 하게 된다면 이때도 과연 백호대살이 작용이 되느냐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런 기운에서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주변 세력을 볼 줄 알아. 형이 있느냐, 충이 있느냐, 파가 있느냐, 합이 있느냐, 대운과 세운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걸 놓고 봐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에게 이 사주를 지금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무자 무진 정사 이렇게 봅니다. 경신이니까 지금 40세입니다. 40세 여성이고요. 대운은 사대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대운 같이 정해 병술 을유 갑신 대미 이모 사 14 24 34 44, 54. 자, 이 사연입니다. 이 주인공의 지금 내용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주를 보니까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백호대사. 그래서 그 점집에 가니까 시어머니에게 이 사주를 보고 당신 며느리가 당신 아들을 비명횡사할 수 있겠다.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가? 그러나 옆에 살짝만 뒤져보면 신자진 수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호대살이 굉장히 희석됐다.
소멸되어 가듯이 거의 많이 소멸된 상태다. 신자진 수공으로 가니까 이 백호대살 이온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주를 조금만 제대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런 말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무진이란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분 제가 두 명이 알고 있습니다. 무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었고 무진은 안철수 씨가 아마 이 무진 일주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진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다. 스스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무진 일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옆에서 형충을 때리고 있어도 자기 소유 집 없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그렇다면 이게 무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나쁘게 볼 수 있느냐? 더군다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재고라는 것은 처에 대한 아픔이겠죠. 이렇게 있을 때는 처가 명리학상으로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당신은 돈을 많이 갖고 태어났지만 처는 아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냐? 그렇지도 않다. 왜? 바로 출연 관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호대살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극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무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다.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더 보자. 이 사주도 무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목이 배우자를 상징을 해주는데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러니까 목이 없으니까 또 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주에서 목이 없냐? 목이 없는 것이라 이 사 속에서는 해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속에 갑목이 있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많은 남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신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진을 가지고 찾아보니 없다. 그런데 찾아 도충해서 보니 갑목이 있다. 해수에 있으니까 해외를 넘나들 수 있고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신랑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오가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 힘을 주니 오히려 갑목 자체는 괜찮게 뿌리를 두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사주가 백호대살이 있다고 해서 그러느냐? 그건 해당 사항이 아니다. 자, 그러면 형충이 도는 대운을 보자. 이때는 14세에서 24세 사이에 병술대운에 들어와 있을 때 14세, 24세면 이때는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이때는 오히려 병술대운에서 어머니가 아프고 힘들 수 있겠지만 진술 상충이니까 오히려 주거를 일찍 독립했을 것이다. 일찍 유학을 갔을 것이다. 지방이면 서울로 올라갈 것이고 서울이면 해외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주에서는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는 주거에 대한 변동수가 단지 하나 인수 자체가 여기에서 좀 힘드니까 아마 굉장히 조금 어떤 가정적인 문제에서는 좀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육친을 보면 어머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머니가 아팠느냐 아니면 주거 자리고 문서니까 이때 좀 시험 보면서 떨어졌느냐 아니면 재수를 했느냐 설명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유합을 들어오고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이때는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현재 40세입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어머니가 무당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백호대살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니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가 여기서 충분히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이 사에 상충을 하니까 이 갑자기 도충해 온 것을 못 쓰게 되니까 충분히 그런 현상이 돌발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들어오면서 올해 또 해년이 됐으니 여기에 상충을 때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배우자 문제는 갑목이 없어지고 도충했던 것이 전실되니까 없어진 것이고 두 번째, 여기서 사회 상충을 때리고 사신 형을 하니까 이때 가정적인 문제에서 신랑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것, 그래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풀거져 갖고 힘들어지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경자년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경자년으로 가면 자요사를 하게 되고 신자년 수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미대운에 들어와서는 개미에서 들어오면 어떻느냐? 목에 곧장을 갖고 들어오니 목구가 누르면 굉장히 이때야말로 힘들 거 아니냐? 또다시 이렇게 항변한다면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목의 기운 자체가 과연 배우자 문제냐 아니면 개인의 일 문제냐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는 이미 미가 들어오면서 해명이 사막을 하기 때문에 이때 다시 예를 들면 도충에서 들어온 해와하고 미가 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이 자유롭다, 오히려 더욱더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미 대운에서도 큰 해당상은 없다. 단지 개 자체는 이 사주에서는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상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친을 상징해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했죠. 시모하고 부친. 부친이 개미에서 입고 되니까 혹은 돈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힘들 수 있겠구나. 이건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모하고 부친하고 시모는 지금 현재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과연 부친 같은 경우는 어떠냐. 금의 기운 자체인데 여기서 부친에 대한 어떤 이상 문제가 있냐. 그것도 크게 별 문제는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문서 문제에 대한 문제 아니면 잘못된 거 투기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잘못된 걸 잡아서 조금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은 전혀 해당성이 없다. 그 이후에 이모 대운이 들어온 것은 오히려 이때 이모 대운이 들어올 때 이때야말로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다. 왜? 오가 누르면서 도충에서 쓰고 있는 것이 전실이 되고 좌우상충을 때리고 강한 신자진 수국에다가 오가 그 좌우상충을 치니 왕자 충반에 가서 강한 것을 충하게 하니 이때야말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인수는 뭐냐? 문서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자는 돈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때도 금전적인 문제, 문서에 대한 문제 갖고 조금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은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사주가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비명 횡사하고 이것은 결코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마디 잘못 내던졌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을 갖고 있는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함부로 말을 던질 수는 없는 사주다.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백호대사를 가지고 비명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가. 그리고 저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어머니 계신다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주는 배우자 문제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